마약 사건 보다 보면 사실 정작 처벌받는 게좀 집행유예나 약간 이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게요. 저는 일단은 이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마약으로 인해서 후차적으로 일어나는 피해가 워낙 크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많이 다쳐요. 굉장히 심하게 다치고 또그 잘못했을 경우에 경찰관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마약에서 상습적으로 이렇게 그 투여를 하면 뼈들이 약해져서 넘어지면서 막 뼈가 부러지면 경찰관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. 있어요. 예, 그래서 단순히 1년, 2년, 3년 뭐이 정도 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고 그 후속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보낸다는 거는 당연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마약 사범은 단순 마약 투약으로 끝나지 않고 제2차 범죄,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집행유예에서 나오고 뭐 너무 짧게 징역을 살고 나와서 또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